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여수의 소원사 근암이라고 합니다. 99년생 토끼띠를 볼 적에 작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직장을 들어가는 분이 계셨다면 직장에서 오래 버티질 못하고 그만두셨거나 어떤 직업을 찾더라도 쉽게 가지를 못하고 많이 힘들게 그냥 시간 낭비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조금 길을 찾는 방향이 서 있으니 이제 마음 먹고 다시 한번 도약해 보시고 길문이 음력으로 하여 이분이 6월달이 되게 보면은 자기 직업을 찾을 수 있는 해가 들어있고 또 연애운도 조금 열려있는 격이니 연애도 충실히 재밌게 많이 해보시고 직업의 일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아직은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 평생 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마음에 자기 성격에 맞는 거 재밌는 것을 좀 찾아보시고 또한 대부분 토끼생들이 성격이 급합니다. 인정도 많고 쓰기도 좋아하고 주기도 좋아하고 베풀기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토끼띠들이 좀 성격이 급하죠. 급해서 손해보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이 올해는 조금 하는 일들이 풀릴 수 있으니 그래 마음먹고 시작하면 그래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어느 정도 갈 길이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87년 토끼띠 올해 있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부닥치게 됩니다. 특히 34살이 되고 보면 이성에 있어서 서로가 배필을 만나는 분도 있고 또한 시작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대부분의 이제 시작한 분들은 결혼하자마자 좀 티격거리고 조금 안 맞는 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실 때에 서로의 사주 잘 보시고 궁합 잘 보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또한 34살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직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있지 않고 사고수도 들어있기 때문에 올은 좀 조심히 넘어가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75년생 토끼띠 40살이 되겠지요. 이 토끼띠 올해 들어서 봐보면은 자기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들다고 보여지나 이분에게는 그래도 내가 마음먹고 뜻먹은 일들이 생각지 않게 확 좀 열리는 격. 그래서 좀 듣기 좋은 말이죠. 아무래도 좀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연애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풀려가는 해가 되니 이분에게는 매우 좋은 해가 됐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63년 토끼띠가 지금 이제 58세가 되지요. 근데 대부분의 작년에 63세 토끼띠가 좋은 분은 아주 좋았겠지만 나쁜 분은 매우 고생을 많이 한 해가 되었어요. 한 70%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어떤 분을 떠나서. 근데 올해에 있어서는 무엇이 있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이사를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일만 없다 한다면은 작년보다는 매우 좋은 일이 올 수 있고요. 또 하나 근데 그 병원에 좀 신세 지는 일이 좀 생길 것입니다. 하여 술을 많이 하신 분은 술을 좀 줄이시고 담배를 좀 줄이셨으면 하고 토끼띠들이 대부분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에게는 대부분의 올해 있어서 병원에 안 가본 분들은 모르겠으나 한 번씩 가보면은 혈압이 있단 말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생각하고 어떤 사업 구상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줄여야지만 건강을 좀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올이 많이 좋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작년보다는 좀 많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